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인상주의편 네이버 생중계 진행을 맡은 이다혜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은 바로 서양미술사 인상주의편을 쓰신 진중권 선생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본업으로 돌아오신 미학자 진중권 선생님과 함께 미학적 시선으로 서양미술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 실시간 댓글을 달아주시면 오늘 후반부에는 댓글을 소개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도 답해 주시는 그런 코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인상주의편이 출간되었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책이 나와서 바빠지셨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인터뷰 좀 하고 가끔 방송 나가고 뭐 그 정도? 네. 새 책 때문에 바쁜 게 아니라 새 책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책 연재 들어가서 바쁩니다. 지금도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중권 작가님이라고 하면 논객이나 시사평론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사실 그건 직업이 아닌데 오히려 그쪽으로 더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할 수 없죠. 뭐 딱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하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사적인 부분하고 공적인 부분이 있다고 믿거든요. 사적인 부분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직업을 가진 네. 사람이고 그걸로 내 영업을 하고 그걸로 밥을 먹고 벌어먹고 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공적인 부분은 내 국가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렇죠. 예컨대 정치에 참여하고 또는 남들 선거에 투표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부분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이 그 나의 그 전체를 다 잡아먹어버린 듯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조금 가끔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작가님 이름 검색을 하면 진중권 양죽, 진중권 고양이 이런 연관 검색어가 있거든요. 예. 새 책 머리말에도 가장 큰 감사를 고양이 루비에게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벌써 6년차 고양이 집사가 되셨다고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루비는 잘 지내고 있나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루비 아빠라고 했었는데 그 자라면서 애가 좀 네. 커지잖아요. 커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아빠랑 딸의 관계가 지금 사진이 아니라, 나가고 있죠. 아, 예. 네. 아빠랑 딸의 관계라기보다는 연인 관계 같아요. 이렇게 아, 밀당? 얘도 이제 자기 세계가 관계가 생기잖아. 바뀌고 있나요? 아, 그래가지고 요즘은 루비 오빠 루비 오빠라고 해서 나 오빠라고 네. 불러봐 하니까 훨씬 묘하게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루비 아빠보다 루비 오빠가 아닐까 젊은 오빠. 6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땐 같이 늙어가니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좋아요 아주. 네. 그리고 좀 까칠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귀찮아요 나를. 아. 내가 이렇게 스킨십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강아지 끌어 안으면은 안겨있는데 1분 이상 안 안겨있어요. 막 몸부림쳐서 달아나. 저쪽 가요. 다가가면 또 도망가. 그 다음에 꼬리를 슬렁 살살 흔들어. 이건 뭐냐 뭐냐면 내가 너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그냥 귀찮을 뿐이야. 네. 멀리 떨어져. 이런 거죠. 아. 그리고 자기 편할 때만 오고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와서 온갖 애교를 다 부리고 딱 끝나면 싹 돌아가고. 예를 들어서 와 이리 와 이리 와. 절대 안 옵니다. 간식 먹자 그러면 다다다닥 튀어나가지고 막 몸 부비고 이러다가 간식을 다 먹잖아요. 마지막 조각 딱 먹으면 팽 돌아가겠어. 아까 이게 고양. 그러니까 전형적인 고양이에요. 한편으로 글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왜 노트북 같은 것으로 작업할 때 고양이들이 그 위에 앉아서 작업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전기 매트예요. 따뜻하잖아. 아, 그러니까 거기 딱 올라와 네네.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루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 아이패드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할 때 많잖아요. 이렇게 와가지고 나한테 관심 가져서 네네. 그래서 안 오면 또 오래 있지도 않아요. 네, 딴 거 보고 있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이에요 보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선생님께 고양이 관련 이야기를 묻기 시작하면 아마 오늘 저희가 이 시간을 다 쓸 것 같은 느낌마저 들고 있는데요. 책도 한 권 썼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인문학 그래서 네. 코로나는 존재하는 고양이 그래서 그걸로 고양이 인문학 그러니까 고양이 역사, 고양이 문학, 고양이 철학 그래서 책도 냈습니다. 독질의 극한을 보여줬다. 그럼 지금 강의하시는 것도 있고 방송도 하셔야 되고 언제 이렇게 글 쓸 시간을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바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먹물들은 항상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것도 아니고 늘 그렇거든요. 쉬는 시간에 책 읽고 글 쓰고 책 읽고 글 쓰고 대충 보니까 일주일에 이틀 그리고 많을 땐 3일까지는 책 읽고 쓰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이제 50몇짜리 원고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촉박한 좀 쫓긴다라는 느낌이 좀 있죠.
진중권 작가님은 사람들에게 처음 알린 책이라고 하면 역시 미학 오디세이일 텐데요. 일권이 출간된 게 1994년이더라고요. 네. 정말 오래됐는데요.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진중권 작가님을 알게 됐던 경우고 굉장히 좋아해서 여러 번 읽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미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처음 저에게 어떻게 보면 눈을 뜨게 해준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사람들은 책을 쓰는데 없이 숭고한 계기가 있다고 착각들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을 쓰자. 그리고 그때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인문서적의 주요한 독자층이 이른바 오피스 레이디들이 많이 읽은 때예요. 그래서 그때 20대, 어떻게, 30대 직장인 그렇죠. 여성들이 그때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을 다닌 사람도 있고 안 다닌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오피스 레이디들이 읽을 만한 그거 맞죠. 교양서. 예. 그래서 되도록 많이 이제 팔아 먹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굉장히 읽기도 재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술 관련된 책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90년대에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유럽 여행 붐과 같이 맞춰서 어떻게 보면 미술관 별로 뭐 그림책에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경우였는데 맞아요. 그때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지금 먹고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쪽으로 욕망이 나오냐면 이제 교양 쪽에 대한 욕망이 막 나타날 바로 그 시점이었죠. 네. 거기까지 의식하고 쓴 건 아니에요. 지나고 나니까 그랬던 거죠. 아마 미학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낯선 분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작가님 학창시절엔 더 그랬을 텐데 그렇죠. 예, 미학과에 입학하셨다는 것도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화하고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우리 때는 철학 계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철학과 미학과 종교학과를 2학년 들어가면 선택하게 돼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보니까 미학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냥 별 생각 없어요. 뭐 솔직히 고등학교 때 뭐 경제학 뭐 경영학, 뭐 생물학, 그렇죠. 뭐 알고 지원합니까? 보통은 그냥 성적에 맞춰서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름 보고, 네. 막연한 뉘앙스 또는 이미지 보고 접근하는 건데 저도 미학인데 아름다울 밑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괜찮게 들었어. 여기 갈래라고 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학과 가니까 원해서 온 놈이 나밖에 없더라고 우리 과에 도중에서. 아 진짜요? 다 성적이 안 돼가지고 오거나. 대개 이제 그 학점을 좀 받은 애들이 철학과를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자기 혼자 살 길을 도모한 게 아니라 지금 조국 걱정을 하면서 그다음 데모도 좀 하고 이런 애들이 이제 미학과를 오고 조국 걱정만 열심히 하는 애들이 종교학과가 그런 거였죠. 지금과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게 느껴지는데 이른바 문사철이라고 해서 그런 학문들이 굉장히 각광받고 중심이던 시대가 또 있었던 것이고 옛날이죠. 아주 네. 오랜 옛날. 이제는 옛날에 대학을 물리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대라는 게 쉽게 말하면 순수학문들이에요. 인문학하고 그다음 이과 중에서도 네. 공학 계열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생물학이나 네. 물리학이나 수학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대학의 중심이었는데 어느새 대학의 중심이라는 게 문과 쪽에서 이제 경영대가 돼버리고 그렇죠. 네. 그다음 이과 쪽에서 이제 공대가 돼버린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대학의 세속화예요. 그건 르네상스 이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거고 앞으로 아마 더 심해질 겁니다. 미학 오디세이가 지금까지 50만 부가 넘게 팔렸더라고요. 굉장한 숫자인데요. 지금까지도 독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책입니다. 책은 쓰실 때 이런 반응을 예측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예측 못했죠. 그냥 그 비행기 값 벌고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학을 갔는데 그때 유학을 갔는데 이제 다음에 저 늦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보다 늦게 오는 유학 온 사람들 가끔 가다 만나 인사할 때, 책 잘 읽었어요. 책 잘 읽었어요. 라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디셀러가 된 그렇죠. 거죠. 네. 10년 넘게, 20년 넘게 지금 20몇 년째, 24년째 그렇죠.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사실 베스트셀러 쓰고 만들고 하는 것보다 스테디셀러 쓰고 만들고 하는 게 더 어렵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게, 시대가 만드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그건 또 다른 감각인데 베스트셀러 같은 경우는 아주 새로운 얘기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 새로운 얘기를 갖다 한 10번 정도 반복해주는 겁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그때는 그렇죠. 한 거 확 팔리고 그다음에 이제 안 팔리죠. 네. 근데 스테디셀러 같은 경우는 농축을 해줘야 돼 이거를. 농축을 해줘가지고 예컨대 뭐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써야 될 내용을 한 장으로 딱 농축해서 집어넣습니다. 네. 근데 그걸 또 어렵게 해서는 안 되고 좀 쉬워 보이게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읽으면 쉽게 읽었는데 뭐야? 그다음에 다 읽은 것 같지가 않아. 다음에 또 읽고 그다음에 또 읽고 이렇게 만들면 이제 그게 그렇죠. 오래가는 스테디셀러가 네. 되거든요. 네.
다른 말로 하면 저 역시도 사실은 지금 진중권 선생님 책들 중에서 여러 번 읽은 책들이 있고 처음 읽을 때는 일단은 굉장히 뭐 신선하고 신기하다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고요. 90년대 중반에 읽었을 때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는 그 사이에 약간 다른 지식들을 접하게 되면서 다시 또 알게 되는 게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만만한 책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스테디로 가는 거죠. 아 굉장히 자기 자랑을 그러니까 실제로 자랑을 자연스럽게 하고 실제로 우리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툭툭툭툭 치는데 나중에 딱 보면은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막 아 이게 이제 이런 해석을 따랐구나. 아 이건 저런 해석을 따랐구나. 요걸 네. 이제 메타적으로 보게 되죠. 근데 그렇죠. 보통 대중들은 거기까지는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재밌으면 보는 그렇죠. 거고. 네. 특히나 미학 같은 경우는 철학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을 또 철학이에요 미학이 네, 철학의 한 분야고 진선미가 있으면 진을 다루는 게 예를 들어 논리학이라든지 아니면 형이상학이라든지 아니면 존재론 이런 거고 인식론 네. 이런 거고 선을 다루는 게 윤리학이잖아요 네. 정의란 무엇이냐 이런 거고 그중에서 미를 다루는 게 미학이거든요 철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냥 그러면 좀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잘 읽혀요. 특히 처음 읽을 때는 술술 읽게 되는데 나중에 다시 보거나 아니면 책 내용을 막상 요약하려고 할 때는 이게 굉장히 만만한 책이 아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작가님의 글쓰기 비법이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비법은 특별한 비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그 인터넷 있잖아요. 이걸 갖다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하버드 대학에서는 위키피디아를 인용하는 걸 금지시켰다는 말 있잖아요. 네네네. 저는 그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따르면은 브리테니커보다 위키피디아가 나아요. 브리테니커 사실은 최신의 지식과 네, 업데이트가 30년,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론 이제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건 크로스체크해가지고 얼마든지 그 단점 극복할 그렇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 글쓰기를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굉장히 현재형으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사람들 영감 그러면 아 떠오른다 떠오른다 하면서 오선지 이런 건데 네. 그런 낭만주의적 관념이 아니라 그런 천재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다 구랍니다. 그 만든 신화의 이야기고 영감을 떠올리는 기계적 절차가 있거든요.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갖다 구글에 들어가서 쳐요. 검색창에다가 엔터를 딱 치세요. 그럼 떠오른다 영감들이 막 떠올라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처음에는 첫 페이지는 굉장히 연관성이 강해요. 하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연관성이 좀 드러내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네. 놀라운 결합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한글을 딱 열어놓은 다음에 거기서 중요한 구절들을 계속 퍼요. 퍼서 여기다 쫙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읽으면서 배치하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새로 배치 바꾸고 이러면서 나중에 글을 이제 완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고 하면은 굉장히 뭐랄까 좋은 글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알고 쓴 게 아니라 이걸 우연이잖아요. 내가 찾아달래서 찾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글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갖다 몽타주로 이리 바꾸고 뭐라 그렇죠. 몽타주를 하는 가운데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글 쓰고 나면 사실은 내가 훨씬 더 뭐랄까 강화됐다는 느낌들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실은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굉장히 고수의 글쓰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인터넷에서의 지식들에 대한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 휘발성이 강한 뭐 자극적인 이야기 혹은 크로스체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가지만 믿고 그것을 사실로 가정한 다음에 이제 쓰는 경우의 위험성에 대한 것일 텐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크로스 체크를 하고 사실관계를 판별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한 눈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가능한데 근데 책을 쓰는 그 텍스트들 있잖아요 책을 쓰는데 제가 인용하는 텍스트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불안정하지 않아요 상당히 또 그런 텍스트를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수들이 씁니다. 아, 대학 교수들도 있고 대학원생들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여태까지 존재했던 고전들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터라 그래가지고 원본들은 그렇죠.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어요. 네. 웬만한 논문들 지금 다 PDF 파일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급스러운 논문들도 그렇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다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있는 아이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웬만한 학술 저널들을 다 이게 어프로치가 가능합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외국어를 약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외국어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어 저는 뭐 영어도 하고 불어도 하고 독일어 그다음에 뭐 일어 네. 그 정도 읽으니까
너무 가볍게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말은 못해도 이렇게 텍스트를 네. 보고 이해하는 정도는 하거든요. 읽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다르죠. 왜냐하면 위키피디아도 독일 거 다르고 영어가 그렇죠. 다르고 불어가 다르거든요. 네. 세 개를 또 비교해보면 어우,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죠. 쓰는 사람의 특히 이제 그 저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제 이건 약간 민족성이라나 네. 나라와 문화별 차이도 있는 거고 단어의 정의 같은 거 볼 네. 때는 굉장히 다를 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좋죠. 재밌죠. 그런 거 즐기는 거죠. 이번에 출간된 책이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인상주의 편입니다. 간략하게 책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원래는 사실은 제가 이제 서양미술사를 쓸 생각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미술사는 따로 전공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몇 권의 좋은 미술사 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면은 이게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보통 그 권하게 되면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이 들어가서 너무나 많은 그 화가들의 이름과 너무나 많은 작품들의 리스트 속에서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그렇죠. 못하는 거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여기 서울 지도가 딱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다 선을 그려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컨대 여기서부터 이 선 몇 그렇죠. 가지 네. 중요한 선들 있잖아요. 여기는 홍대, 여기는 저 네. 여기 무슨 망리단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쫙쫙쫙쫙 해주면은 물론 이제 그게 뭐랄까. 가장 중요한 루트들만 그려줘도 일단 서울 시내 전체가 어느 정도 파악이 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을 도입하자. 그래서 특히 이제 미학적 관점을 도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길라잡이를 할 수 있는 책을 쓰자. 다시 말하면 이제 뼈대입니다. 뼈대. 이 뼈대를 세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다양한 미술사들을 읽어서 살과 피를 붙여나가는 그런 컨셉으로 쓴 건데 원래는 이제 세 권이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19세기까지를 한 권으로 퉁치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전반과 20세기 후반을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에서 뒷부분으로 넘어갈 때 너무 급작스럽죠. 급작스러워가지고 강의를 할 때마다 따로 이제 서너 시간을 19세기 예술 쉽게 말하면 19세기에서 20세기 변하는 그 과도기 있잖아요. 그걸 갖다 서너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따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써야겠구나 생각 중에 이제 작년부터 그 작업을 시작을 해서 특히 인상주의 부분이거든요. 그게 네. 왜냐하면 그 대중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또 인상주의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현대는 아직은 어려워요. 네. 현대 예술 같은 게 많은 경우에 볼 건 별로 없는데 그놈의 관념들이 너무 그렇죠. 그러니까 형상의 빈곤과 관념의 과잉이잖아요. 그런 게 있고 고전은 뭐 좋긴 좋은데 너무 또 옛날 그렇죠. 얘기를 해서 우리 삶하고 좀 관계가 좀 없는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이 모던 라이프라는 게 형성돼도 19세기 파리 거기서 네. 인상주의다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한테 화가들한테 어느 화가를 좋아하느냐 하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의 네. 이름을 들 거예요. 모네라든지 그렇죠. 마네라든지 특히 이제 고흐라든지. 네. 사실 그림을 보다 보면 그런 고전주의 같은 경우는 와 뭔지 딱 알겠다. 바로 보자마자 아 이건 뭘 그린 그림이고 왜 그린 그림인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이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쪽으로 왔을 때는 모르겠다 쪽에 가깝고 사실 인상주의 화가들의 장점이라고 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걸 다르게 해석하거나 다르게 보게 해주는 경우도 굉장히 그렇죠. 많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인상주의가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뉴스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떤 뭐 경매장에서 그렇죠. 그림값이 갱신되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가장 또 잘 팔리는 네. 사람들이 즐겨서 사는 감상하는 그림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주의 편이 따로 한 권의 책이 됐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일이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기존에 네이버 통해서 연재를 하셨던 글을 모은 것으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재를 하신 글을 모으는 게 그냥 따로 혼자 작업하시는 것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작업이 빨라지죠. 그 영감이라는 건 간단하거든요. 데드라인이에요, 그냥. 데드라인이 다가오면 다 데드라인, 예, 마감 기한하고. 마감 기한하고 네. 그냥 영감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네. 생각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출판사에서도 많은 경우에 이걸 시키는 게 따로 이제 뭐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네. 저 독자들하고 만나라는 이런 관점보다는 네. 저는 왜 그런 그렇죠. 저자들. 최소한 그때 원고를 그렇죠. 써놓으면 나중에 책을 엮는 데는 훨씬 더 빠르게. 이게 극단적인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쓴, 교수대 위에 까치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옛날에 죽고 춤추는 죽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네. 아, 저 그 책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거 원래 이 개념이었어요. 원래 이런 책을 쓰기로 시작을 한 건데, 아. 시작은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죽음에 관한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다른 책이 나와버리죠. 그것도 몇 년 후에. 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황당한 거죠. 저 올해까지 써주기로 했는데, 한 3년, 4년 지난 다음에 책을 딱 들고 왔는데, 완전 엉뚱한 걸. 아.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저자가 이렇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여기다 이제 연재를 딱 시켜놓고서 하게 그럼 그때그때 결과물을 확인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마감 기한에 맞춰서 원고가 쌓이고 있기 쌓이고 때문에 있기 때문에 여러 그렇죠. 가지 장점이 있기는 하겠네요. 하여튼 기한 내에 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나중에 그 다음에 뭐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은 또는 보충해야 될 부분은 어차피 또 연재 끝난 다음에 책을 만들기 위해서 또 몇 달의 그렇죠.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보충하면 되니까.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인상주의 편 같은 경우는 19세기 서양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화가가 많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책 읽으면서 글을 읽는 재미만큼이나 또 그림을 보는 재미도 있었고 특히나 알고 있는 그림이라고 해도 새롭게 또 알게 되는 사실들이 또 있었거든요. 책에서 다루신 화가들 중에서 작가님이 좋아하시는 화가나 작품이 있나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인상주의를 그렇게 솔직히 말하면 제가 인상주의 호요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그 특히 이제 후기 인상주의로 넘어가가지고 세잔이 있잖아요. 네. 세잔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인상주의 이전에 그 꾸르베 같은 사실들 네. 그쪽도 좀 좋아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인상주의를 갖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그게 좋아하진 않는데. 아마 처음에 서양미술사 쓰실 때 그 부분에 빠졌던 이유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이제 인상주의가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 때부터 이렇게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얘기가 이상해진다? 네. 오늘 저희는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인상주의 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면, 르네상스 때부터 형성돼가지고 400년 동안, 500년 동안 쭉 이어진 회화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걸 네. 아카데미 회화라고 그러거든요. 관악. 쉽게 말하면 미술대학에서 네. 가르치는 또 제도권 그렇죠. 회화가 있고. 또 상을 받고 이런 그렇죠.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20세기에 이제 모더니즘 회화가 있으면 이게 변해가는 거 과도기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인상주의 회화의 발전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논리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이렇게 쭉 하다 보면 결국 그 끝에서 어디까지 가게 되면 현대 미술이 나올 수 있는 네. 어떤 미학적인 필연성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인과 관계에 따라서 이러니까 이게 나오고 이게 그렇죠.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간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색깔들. 예컨대 감산혼합과 가산혼합 예컨대 빛을 그리려고 그랬는데 물감으로 빛을 그리려다 보니까 빛은 합하면 합할수록 밝아지고 물감은 합하면 할수록 어두워지잖아요. 네. 이러다 보면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병치하자 해서 포인틸리즘. 물감을 섞는 게 아니라 병치해서 눈에서 섞어라. 그럼 신인상주의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면 위에서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사용되는 색은 원색에 가까워지는 네. 거예요. 녹색도 빨강, 파란색하고 그렇구나. 노란색을 병치해서 하니까 그러다 보면 나중에 화면 자체가 원색으로 계속 변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강렬해지거든요. 네. 표현적으로 변하고 갖고 그러면 이제 고흐나 고갱이 나오는 거고 뭐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세상까지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필연성이라 그러나 논리 예, 흐름들 스토리텔링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결국은 읽다 보면은 역사 공부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처음에 고전 혹은 또 중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던 방식이 뭐 이야기 중심이고 뭐 역사 중심이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때는 결국은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내가 뭘 보고 있는지도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뭐가 중요한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그려야 그렇죠 교훈을 주는 거죠. 네네 교훈을 주는 건데 이제 적어도 인상주의부터는 내가 눈앞에 보이는 걸 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토리아라는데 되게 옛날 고전 회화들 보게 되면 역사 쉽게 말하면 역사화라 그래가지고 되게 성서하고 그렇죠. 아니면 신화 네. 아니면 정말 역사적인 영웅들 얘기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아니라 옛날에 아득한 과거 얘기들이나 아니면은 현실적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적어도 사실주의 혁명 이후로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꾸르베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신 그림에 왜 천사가 없습니까? 천사를 보여줘 그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사실주의 정신 네.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도 책을 읽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미술사가 바뀌어가는 과정이 그냥 이전과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 인간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생각의 발전 과정 네, 자체가 그렇죠. 이 서양 미술사 자체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시리즈 도서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각 책마다 서술 방식이 약간씩 다르다는 느낌도 받았거든요. 이 고전예술편 같은 경우는 미술사학 대가들의 논문, 예. 그다음에 저서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모더니즘 편 같은 경우는 예술가들의 강연과 선언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기 모더니즘 또 포스트 모더니즘 편 같은 경우는 비평가들의 평론을 중심으로 서술 체계를 구성하셨는데요. 이번에 출간된 인상주의 편 같은 경우는 19세기 미술의 미적 필연성, 미적 요인, 미적 논리에 초점을 맞추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전 예술의 이념이 무너져가지고 현대 예술로 넘어갈 때 그냥 갑자기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굉장히 아주 세밀한 변화들이 쌓여가지고 가는데 그 과정들을 이렇게 추적해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서술의 그 전략 같은 것들이 있죠. 매권 같은 경우에. 특히 일권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그 미술사의 고전적인 그 논문들이 있거든요. 네. 그 좋은 논문들을 가지고 그 논리적인 게 역사적인 게 되게끔 쉽게 말하면은 그 미술을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일단 드로잉이 있겠고 채색이 있겠고 네. 또 원근법이 있겠고 거기다 스토리텔링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 뭐 도상 해석, 도상학 또 그다음에 뭡니까? 원근법 뭐 등등등등 그렇죠. 해서 그게 이제 그 체계론이 이어지면서 그게 동시에 그 고대부터 중세부터 현대까지 아 고대부터 19세기까지의 그 시간적 흐름을 네. 타게끔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과 체계적인 것 또는 공시적인 것과 통시적인 것의 통일을 이룰 수 있게끔 굉장히 머리 많이 썼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20세기 모더니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세기 모더니즘 운동은 정치 운동 같아요. 예술 운동에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좌파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거의 뭐 정당 운동처럼 하거든요. 그래서 강령을 막 만들어. 강령이 네. 당의 강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특히 강령 위주로 한번 구성해보자라는 거고요. 포스트 모던 같은 건 사실은 뭐랄까 그 평론가들이 만든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평론가들의 활동을 좀 부각시켰습니다. 실제로 책을 읽다 보면 그 교과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원근법 같은 경우도 그냥 원근법은 무엇이다만 배우게 되는데 원근법만 해도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그쵸. 거예요. 이 인상주의 책도 초반부에 보면 이제 원근법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가, 원근법이 언제 중요해지고 언제는 폐기되는가 같은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게 됐는데요. 미학적 시선으로 미술사를 읽는 것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미술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모든 시대를 다 그 커버를 해야 되고 거기서 언급해야 할 대부분의 저자들을 대부분의 네. 작가들을 다 언급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면 독자들이 딱 들어갔을 때 이제 미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헤매 정보의 홍수 속에 네. 빠져가지고 못해 헤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 여러분들 서울의 지도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관광지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관광지도와 같은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할 때 미학의 관점을 도입을 해서 그런 미학의 관점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관광지도 같은 게 있겠고 네. 그래서 한번 그걸로 돌아다녀 보게 되면 이제 서울 전체에 대한 어떤 상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나머지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는 건 아마 독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관점입니다. 결국은 책을 읽는다는 건 독자의 목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독자의 목이죠, 결국은.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저는 읽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 이거 미술사를 읽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 거잖아요. 네. 굉장히 뭡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시범을 보인 것이고요. 여러분들 다 읽었다면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읽는 방법으로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네. 그렇다면 작가님께서 좋아하시는 작품들을 함께 보면서 미학적 시선으로 그림을 읽는다는 게 어떤 뜻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벌거벗은 동자승이 있는 정물이라고 하는 폴 세잔의 그림입니다. 1895년 작품이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상주의 편, 이번 책에도 등장하는 그림인데요. 인상주의 시대 화가들 중에서 세잔을 가장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제 세잔이라고 하면 이제 후기 인상주의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후기 인상주의는 별 의미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인상주의 이제 다음, 끝난 다음에 나타난 여러 작가들을 갖다 부르는 이름인데, 거기 이제 대표적으로 속한 사람이 이제 고갱하고 고흐하고 특히 세잔이죠. 근데 고흐하고 고갱이 상당히 비슷하지만, 세잔한테 완전히 또 독특한 캐릭터를 가진 사람입니다. 세잔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500년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믿음을 갖다 파괴한 거예요. 왜냐, 옛날부터 뭐라고 생각했냐, 사람들은 원근법으로 본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 네. 객관적인 재현이다라고 믿었는데, 세자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왜냐, 원근법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서 있습니다. 첫째, 몇 눈으로 보냐? 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지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뭐예요? 안구가 굴리고. 그렇죠. 그 다음 몸도 막 움직이면서 본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로 뭐냐. 원근법은 평면에다 수사를 하지만 우리 안구는 바로 뭐예요? 아, 구면이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책상을 본다, 탁자를 본다고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원근법은 딱 하나 시점을 딱 찍고 포커스를 딱 찍고 그냥 소실점 하나 찍고 이걸 그렇죠. 전체를 아무것도 움직이지 그렇죠.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보진 않고 난 네.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봤을 때 이걸 사진을 찍고 여기 본 걸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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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서 이걸 하나로 합쳐 놓으면은 아구가 맞을까 안 맞을까요? 안 맞죠. 안 맞죠. 삐쩍삐딱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지각을 해서 뇌로 보내면 뇌에서 해석을 통해서 이걸 하나의 통일적인 상황으로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본다라는 게 광학적인 현상이라기보다도 생리학적 현상이라기보다도 뇌과학적 현상이다라는 거. 이걸 이제 세상이 제일 먼저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그림들 보게 되면 이게 안 그림. 맞아요. 이게 잘 아구가 다 안 맞습니다. 그렇죠. 직선들을 다 이어보면은 직선이 되지 않죠. 직선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테이블보 이렇게 지나가게 선이게 있으면 어긋나 버린다라든지 네. 그 테이블보를 실제 캄플라주 해놓는다라든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원근법은 사실은 육체의 눈으로 본 게 아니라 정신의 눈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본다는 건 정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육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걸 갖다 뭐라 불러냐 이제 체험된 원근법 아. 육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네. 있죠. 그때 카메라가 360도 회전하면 세상에 정말 최신 없이 주책 없이 팽팽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나? 아니거든요. 그렇죠. 세상은 가만히 있고 내가 돈다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 차이라는 거예요. 아.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정확한 건 아마 카메라 돌리는 그 시선일 거예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하거든요. 머릿속에서. 광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라도 뇌 속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잔이고요. 특히 이 그림 같은 거 보게 되면 공간이 좀 약간 휘어졌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말하는 휘어지는 공간 같은 느낌이 들어서 특히 이 그림을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이 책을 보면 세잔은 마지막 고전주의자 이자 최초의 현대주의자다 예.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뜻이든가요? 여기 보면 이거 하나하나하나가 다 초점이 다 다르거든요. 시점이. 네. 다 시점이 들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통합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합을 해놨다는 건 바로 이게 아주 고전적인 측면입니다. 이 사람은 아. 현실을 분해하고 이런 의사가 없었어요. 하나의 통일적인 상황인데 내가 눈으로 정말 보는 그러니까 생각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랄까 원근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신체를 가지고 지각한 세상을 네. 정말 눈에 보이는 그대로 그리려는 그런 의사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고전주의적인 거고 하지만 여기 다시점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원근법적인 원근법 시점이 하나밖에 없는데 다시점이 되는 건 이건 바로 현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카소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걸 굳이 이렇게 다시점인데 시점들을 그냥 억지로 하나로 모아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 아, 분산시키자. 네. 그러면 그때부터 큐비즘이 되는 거죠. 다시점들이 서로 이제 막 서로 뭐랄까 균열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어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균열이 생긴다. 찢어진 모습들이 막 보여요. 그러니까 일종의 몽타주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카소의 이제 뭐랄까 큐비즘이 시작됐다라고 그렇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형태가 다 남아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고전적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 고전주의자고 최초의 현대주의자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세잔 같은 경우는 현대미술의 선구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림의 어떤 부분을 특히 눈여겨보면 좋을지 약간 궁금한데요. 여기서 뭐 다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딱 보게 되면 무슨 삼천적 공간, 원근법적인 재현인 것 같지만 실제로 딱 들어가면 원근법적인 재현이 파괴되어 있어요. 네. 원근법의 원리가 지금 파괴가 되어 있는 거고 정말 위대한 건 바로 뭐냐면 500년 동안 화가들 있잖아요. 화가들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도 그걸 의심하지 않았는데 네. 누군가 하나가 의심한 거예요. 아니야,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여. 엄청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가들 중에서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세잔을 꼽아요. 딱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 실제로 이제 뭐 프랑스 영화 감독들이나 이런 경우 특히나 이제 이른바 예술 영화라고 하는 작품들을 많이 작업하는 그런 감독들의 경우도 이제 화가들 중에서 영향 많이 받은 사람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폴 세잔 얘기를 굉장히 그렇죠. 많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깊으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결국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걸 재현하는 것이 예술의 다가 아니라 그것을 철학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폴 세잔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실제로 사람들 관념이 얼마나 그 강하게 생각하냐면 옛날에 4원색이, 3원색 있잖아요. 네. 그걸 4원색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빨강, 파랑, 노랑에다 녹색까지 넣었거든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화가들이랑 어떻게 녹색이다라는 게 파랑과 노랑을 섞으면 된다고 그렇죠. 왜 몰라요? 네. 그걸 왜 그랬냐면은 플라톤의 4원 소설에 맞힌 거예요.
약간 파랑은 하늘 공기의 색, 뭐 노랑은 무슨 흙의 색, 그렇죠.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뭐 빨강은 불의 색. 네. 여기다 맞출 때 네 개가 돼야 되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관념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500년 동안 원근법의 그 지배를 받았던 거죠. 하지만 누군가가 하나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눈엔 그렇게 안 보여. 그게 세잔이에요. 엄청난 거죠. 네. 다음에 볼 그림은요. 예, 프란시스코 고야의 개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1820년부터 23년 사이에 작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얼핏 보면 약간 볼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예.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건 제가 그 교수 대위의 까치라는 책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선정한 걸로 기억은 하는데, 왜냐하면 많은 경우 그런 질문을 받아요. 어느 화가를 좋아하세요? 어느 작품을 좋아해요? 근데 제일 많이 받으시는 질문이죠. 예. 아니 어떻게 다 화가를 통째로 좋아하고. 네. 그런 거 아니라 한 작품만 남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내가 이 화가의 요 작품, 그 다음에 저 작가의 요 작업, 이게 좋은 거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문 받기 싫어가지고 그냥 나한테 꽂혔던 그림들 있잖아요. 네. 그런 그림들을 했고, 나한테 꽂혔다라는 게 굳이 뭐 명작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한테 네. 의미를 갖는 그런 그림들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는 유명한 화가의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림일 수도 있고, 또는 굉장히 뭐랄까 전혀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그림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 이제 골라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건 그래도 꽤 알려진 편인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개의 머리만 나와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그 고야가 말년에 자기 그 별장에다 그렸던 핀투라스 네가라스, 쉽게 말하면 검은 회화들이라는 게 네. 시리즈 중에 한 작품이고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시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개만 딱 있고. 그렇죠. 당시에 그 화가들 항상 제재를 갖고 있었어요. 성서든 신화든 뭐 이런 것들. 근데 제재가 하나도 없고 그냥 개. 그것도 그렇죠. 전체가 아니라 머리만 달랑 먹고 몽땅 다 비워놨잖아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주는 네.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째 이 개, 그럼 딱 떠올리는 게 누구냐. 개를 자초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이 그림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두 여인과 한 남자. 라는 게 있는데, 그 그림에서는 그 사내가 여지인들이 복음 옆에서 막 자위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디오게네스가 그걸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자위하면서 뭐라 하십니까? 아, 내 배도, 고픈 배도 이렇게 문지름으로써 그 욕망을 충족시켰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랬던 그 일화가 생각난단 네. 말이에요. 그거 이제 도상학적인 해석이고. 그렇죠. 또 한편 이 개가 누굴까? 그럼 많은 경우에 이런 거 이상한 동물이나 새나 이런 게 등장하잖아요. 많은 게 화가 자신이에요. 알터 그렇죠. 에고라 그러죠. 네. 이 고야 자신인가? 이건 이제 전기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편은 이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유명한 개에 관한 또 스토리가 또 생각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레비나스라는 철학자가 옛날에 나치 수용소에 갇혔어요. 유태인이었거든요. 네. 완전히 동물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자기들을 사람으로 취급해 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수용소에 매일 찾아오던 개였어요. 걔만 이 유태인들이 나오는데 막 꼬리치고 반갑다고 네. 막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비나스가 그때 뭐라냐, 저게 바로 나치 독일의 마지막 남은 칸트주의자다. 걔를 향해서. 그런 일화가 생각나요. 이건 약간 이제 인간, 뭐랄까, 인본주의적인 해석, 휴머니즘적인 해석인 것 같고. 딱 보면은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영원히 기다릴 것만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간 실존의 어떤 부조리한 실존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건 실존주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해석의 놀이를 풀어놓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현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 예술들은, 옛날의 회화들은 다 의미가 있어요. 찾으면 다 특히나 해석이 중세 돼요. 그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 과일은 무슨 뜻? 그렇죠. 네. 다 이 꽃은 무슨 뜻? 그게 도상학이죠. 도상학들이 네. 다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제재가 없고, 그냥 거의 제재가 없는데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현대적이다라는 거죠. 사실 이 그림 언급을 할 때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검은 회화라고 하는 것을 또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고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이들 말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신체적으로도,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활동으로도 말년의 시기. 그렇죠. 귀가 먹었을 때니까. 네네.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 상태를 그림에 표현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많은 화가들이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예술 표현 수단이기도 하지만 생계 수단이기도 하단 예.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의 그림들 같은 경우는 온전히 자기 자신을 예. 위해서 그린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검은 회화 시기의 그림들이야말로 어떤 고야의 내면을 잘 보여주는, 혹은 예술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게 아니겠는가라고도 예.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일단은 그림을 그린다라는 건 이제 패트론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네네. 그림들을 그래서 보내준 다음에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데 이 그림은 자기 별장에다 거는 거거든요. 네네. 거의 벽화 개념으로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팔겠다는 의사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그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네그라스 핀투라, 그러니까 핀투라스 네그라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페인팅이. 유화라는 건 이제 색채 효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색채 효과 다 모노크롬으로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거의 그냥 쉽게 말하면 칼라 사진인데 흑백으로. 흑백으로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당시로서는 파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우울함? 멜랑콜리? 네. 이런 것들의 상징인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체도 굉장히 많은 또 해석을 낳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일설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그림을 갖다 그린 게 고야가 아니다. 예,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품 논란이 있는 작품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은 기록에 따르게 되면은 예컨대 고야가 살았을 당시에 2층이 아니라 1층밖에 없었다라고도 하고, 근데 이 그림이 2층에 그려져 있거든. 아. 그럼 이게 뭐냐? 그다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리스트를 남겼는데 그 리스트에 이 그 검은 회화들이 리스트가 올라가 있는데 문제는 그냥 그 작성된 그 리스트가 보니까 거기 당시에 작성됐으면 등장하지 등장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위조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사실 위작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심하는 게 고야의 아들이 아. 이제 그렸거든요. 그다음에 정말로 돈이 되는 거라면 자기 어머니까지도 팔아먹을 준비가 된 사람이다 라고 아들을 평해요. 그러니까 아, 네. 아버지가 이제 엄청난 거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그려가지고 또 팔아먹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 이 회화가 너무나 현대적이라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들의 재능이 엄청났다고도 그렇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화를 누군가가 20세기에 이 회화를 갖다가 그렇죠. 위조했다. 네네. 그렇다면 그때는 사실은 이 위대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네. 거죠. 하지만 거의 고야와 같은 시기에 이 그림을 그렸다라고 한다면 누가 그렸든 간에 적어도 그 풍은 누구 풍입니까? 고야 풍이잖아요. 그렇죠. 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고야의 작품을 인정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또 굳이 고야의 작품이 아니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수 쉽게 말하면 그걸 누가 그렸느냐라는 것은 사실 물건을 갖다 사고 파는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사안이지 그렇죠. 우리처럼 네. 그냥 거기서 어떤 의미를 읽어내려는 감상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그 자체로 또 위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작품이 고야의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작품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대로 미학적 가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물론 물건값이 그림값은 좀 떨어질 수 있겠지만 네. 네, 저희 지금 댓글로 질문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받고 다음 이야기를 진행할까 하는데요. 진중권의 서양미술사 인상주의 편 표지 그림도 궁금해요. 그림에 대한 설명도 듣고 싶어요 라고 승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표지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럼 네. 인상주의 편의 두 번째. 예. 네. 사실은 이 그 그림은요. 제가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시안을 몇 개를 줘요. 그렇죠. 그 중에서 네. 이제 꼽은 건데 사실은 좀 많이 망설였던 게 여기는 사실 모네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모네는 아니거든요. 네. 일단 저 드가고 여기는 이제 뭡니까? 그 점묘파잖아요. 그건 포인트리스트들이고. 그래서 그 본격적인 쉽게 말하면 정통 인상파 그림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조금 뭐랄까 제가 좀 절을 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시안들 중에서 시각적으로도 제일 그렇죠. 그 너한테 쾌적하게 느껴지는 네. 게 이제 이거였기 때문에 이걸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책 표지 결정을 할 때 이 책 내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 표지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굉장히 네.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뭐 근데 디자인을 제가 존중을 하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건 뭐 디자인을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몇 개 시안이 있으면 제 선택은 이제 고르는 거고. 많은 경우에 그것도 또 아니라 그래요. 이렇게. 출판사에서 딱 갖고 가서 골라세요. 그래서 이거야. 그럼. 이거요. 답을 유도하는군요. 아, excellent choice. 이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답정너라 그러나 딱 정해놓고서 그렇죠. 와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아주 심각하게 싸울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표지 가리를 한다라든지 이럴 때는 그렇죠. 네네. 심각하게 싸웠죠. 왜냐하면 한 1권, 2권까지 샀는데 3권에서 표지를 갈면은 딴 분들은 뭐 그렇죠. 뭐가 사신 분들 사신 분들에서 저는 막 강력하게 이제 반대를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판사에서는 3권 나오는 김에 좀 그렇죠. 이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딪힐 때도 있어요. 헬로 선키스트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진중관 작가님께서 세잔과 고야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동양 화가로는 누구를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아, 그거는 제가 건드리질 않아요. 예, 건드리질 않는 게 왜냐하면 그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미술사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미학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겁나는 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죠? 그 우리 그 유홍준 선생님이 네. 완당평전 썼다고 완전히 그냥. 그렇죠. 제야의 고수들한테 좀 과도하게 얻어맞았잖아요. 왜? 그 정도로 이렇게 그 동네가 만만한 동네는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 제가 입을 닫고 있는 거죠. 저 사실 이게 전문가를 믿는다라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다라는 것, 그다음에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만큼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아마 전문가의 책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생각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와가지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늘 아는 그림들 있잖아요. 미술사에 나오는 거라든지 여기 잡지에 나오는 이런 네네. 그림들 말고 조선시대 너무 재밌는 그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게 그런 걸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세 번째 아세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후기 있잖아요. 조선 말에 뭐가 있냐면은 카메라 옵스크라를 사용한 그림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국에서요? 예. 네. 아, 조선에서요? 조선 말에. 네. 그거 딱 보면 금방 알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그린 거랑 카메라 옵스크라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뭐냐면 피노를 통해가지고 이게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역상이 맺히죠. 그럼 여기다가 반투명의 종이를 갖다 놔요. 그래서 역상 맺힌 거 그대로 뜨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거의 사진을 보는 맞아요. 듯한 네. 그 생생한 묘사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서양에서는 그게 대충 1490년대부터 1490년경에 도입되거든요. 그걸 네. 누구냐면 그 데이비드 허큰이라는 화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월을 만들어서 벽에다. 네. 그래서 14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90년 쭉 해가지고 1510년 쭉 그 초상화, 대표적인 초상화들 카피를 떠가지고 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네. 1490년부터 완전히 사진을 반복하는 초상화들이 등장하거든요. 이건 바로 뭐냐면 카메라 옵스크라가 도입된 거죠. 아. 근데 우리나라도 19세기 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고, 와, 이건 뭐냐. 아. 누군가가 했던 어떤 새로운 서양에서 도입됐겠죠. 그런 그렇죠. 그림들과. 그걸 도입해가지고, 아, 실험을 했구나. 이런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런 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엔 세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앙겔로스 노브스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사실 이 그림은 진중권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도 잘 알려져 있고 심지어는 이 앙겔로스 노브스라고 하는 제목의 책도 쓰신 걸로 알고 네. 있는데요. 사실 이 그림은 언뜻 보면 어린아이의 낙서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누구의 어떤 작품인가요? 예, 파울 클레 앙겔루스 노부스입니다. 앙겔루스는 엔젤이고요. 노부스는 뉴예요. 뉴 엔젤. 쉽게 말하면 신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좋아하는 발토 베냐민 평론가가 있습니다. 그 평론가가 소장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지금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박물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어떤 거냐면 역사 철학 테지라는 게 있어요. 발토 베냐민이 쓴 그러니까 뭐랄까 그 딱 읽으면은 약간 눈물이 왈칵 나올 정도로 어떤 그 개인적인 처절함들 좌절감들부터 역사에 대한 아주 굉장히 상념에 적게 하는 역사 철학 테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장면이 있는데 뭐냐면은 천사가 탁 날개를 펴요. 그다음에 막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그 바람을 흔히 진보라고 부르는 바람이 있는데 날개를 펴가 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개에서 계속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쪽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그쪽엔 바로 뭐냐면 파라다이스거든요.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이 진보라는 이름의 바람이 막 불어서 못 날아가게 뒤로만 계속 밀려가는 거고 그 가운데서 자꾸 파국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런 걸 딱 보는 것들. 여기 이제 아마도 이제 발토 베냐민 같은 거 이걸 이 그림을 자기랑 이제 동일시했던 거 알터 그렇죠. 에고 같은 거 네.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머리가 크잖아요. 네. 이 관념. 이른바 이제 우리 같은 먹물들, 이른바 그들이 부르는 입진보 이런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당시 상황이 어떻게 1930년대잖아요. 나치들이 등장해가지고 완전히 폭력적으로 하고 그러면서 나치들이 갖고 있는 게 엄청난 자연과학의 발달, 과학기술의 그렇죠. 발달이잖아요. 거기다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네. 이런 환경들. 그러니까 그게 이른바 진보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진보다라는 게 뭐랄까, 정말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그래서 파국이 막 벌어질 때 그때 어떤 지식으로 갖고 있어도 어떤 무력감들 너는 머리만 크지 근데 입진보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면서 그런 진보가 바라보는 뭐랄까 그 멜랑콜리라고 해야 되나요? 역사 앞에서 우리는 얘기할 뿐이지만 현실을 바꾸는 건 정말 원시적인 힘들인 것 같다라는 그렇죠. 어떤 깨달음들 무력감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그림이죠.
아마도 이게 베냐민이 갖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진중권 작가님께서 이렇게까지 또이 그림을 좋아하시는 이유도 아마 사적인 이유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발토 베냐민을 되거든요. 저는 좋아해요. 왜냐면은 아마도 이제 발토 베냐민 내가 이제 한국에서 제일 먼저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막 이리 팔아먹고 저리 팔아먹고. 그런 건 왜냐면 알겠어요. 나는 그 사람 자기 전공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발토 베냐민 무슨 얘기를 하겠는데 나는 그 사람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코드가 맞는다라고 하나? 딴 사람이 이해 못해서 나는 아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발토 베냐민 모든 책들을 다 읽어보거나 이런 전공자는 아닌데 어떤 구절구절구절에서 아,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알겠다는 거죠. 아마도 그 바탕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 좌파라는 이런 공통점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성서인 것 같아요, 성서. 저는 어렸을 때 목사 집안에서 자라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약 성서, 신약 성서 이런 거를 갖고 자라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갖고 있는 상징주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알겠어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냐? 이거야. 뭔지 알겠지? 그런 게 있어서 굉장히 다른 좋아했는데 사람이라면 더 주석에 필요한 더 주석이 것들을 필요한 바로 이런 이해할 것들이 수 있는. 이거야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데 특히 이제 역사 철학 태지를 딱 읽고 그때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그림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뭐랄까 사실 우리도 옛날에 항상 엄청난 유토피안들이었잖아요. 다 사회주의자들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 정말 그 그렇죠. 어리석었던 그 열정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세상에 올수 있다. 모두가 자유로운 세상에 올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희생을 하게 되면 그 세상에 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믿음들, 확신들을 갖고 있었던 정말 그 어리석은 시절들, 노즈플리 시대 이게 가끔 가다는 그리워요. 요즘은 거의 뭐 자본주의 속물이 다 돼가지고. 아, 이 그림을 존재미학과 연관시켜서 설명해 주신 글도 있었는데요. 약간 내용이 어렵기도 해서 혹시 그 설명을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그게 제가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실존의 미학이라는 거고요. 어차피 근데 저항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저항을 계속해야 되고, 그렇죠. 날갯짓을 계속해야 되고, 날갯짓을 계속해야 되고, 날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고, 계속 밀린다라든지. 그래서 이것이 세계사의 예외적 상, 그런 구절이 등장하거든요. 이것이 세계사의 예외적 상태가 아니라 정상적 상태다. 그 말이 맞는 것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게 시대와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것 어떻게 보면 같기도 하고. 페시미스트적인, 보통 페시미즘이다라는 게 뭐로 연결되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다. 없다라는 결론을 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포기하죠. 실천을 갖다가 그러니까 또는 실천을 포기하거나 또는 뭐냐면 실천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낙관주의를 제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 모순적인 결합,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현실에서 냉정하고 정말 페시미스트적인 견해를 가지면서도 실천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정말 힘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바로 그런 느낌들, 그런 존재미학, 실존의미학,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저희 지금부터는 실시간 댓글 몇 개를 더 볼까 하는데요. 안드레아 6172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해설이나 배경 지식이 없으면 예술 작품을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술 작품에서는 아마도 가장 낮은 단계가 perceptual, 지각적인 게 낮다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약간 개의 최초의 층위가 단계죠. 예. 네 개의 층위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perceptual, 지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봐서 좋은 거예요. 예쁘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오, 저 색과 색의 결합, 배치 그렇죠. 또는 사실은 컨트라스트. 진짜 포스트 모더니즘 회화 같은 경우도 처음 봤을 때는 바로 들어오는 것은 색채 같은 그렇죠.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것도 이미 훌륭한 감상 태도거든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이모셔널이라는 거예요. 감정, 정서. 정서가 이제 주고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보는 경우에 저는 울컥하잖아요. 이 그림과 나 사이에는 이모셔널한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형성됐다라는 거죠. 겁니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고 왠지 모르겠지만 탁 꽂힌다라든지 이랬다라고 한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훌륭한 감상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텔렉츄얼한 겁니다. 특히 그건 이제 현대 회화 같은 경우에요. 그렇죠. 고전 회화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림이 아 이게 성경에 나오면 무슨 얘기야 이런 걸 알고 보면 더 재밌잖아요. 현대 회화는 그런 코드가 없거든요. 그렇죠. 코드가 없어서 상당히 많은 철학적인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뭐 근데 현대 회화라는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그거랑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푸는데 너무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왜 취미로 그 수학 문제 푸는 애들 있죠, 재미로. 계시죠? 예. 재밌잖아요. 그 쾌감이 막 느껴지죠? 재밌지 근데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딱 있는데 이건 3일 동안 고민해도 안 풀리는 거야. 그럼 짜증이 나요. 이게 뭐야? 하지만 마지막에 3일 동안 고생해서 풀어냈을 때 그때 기쁨은 어떨까요? 그렇죠. 그거 굉장하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불쾌감 다음에 나오는
그건 플레저가 아니라 딜라이트거든요. 연락 이런 거. 현대에서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이해가 안 돼, 짜증나는데 그걸 딱 이해하고 났을 때는 내가 확장돼 있다라는 이런 느낌들. 인텔렉츄얼한 부분이에요. 지성적인 부분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그 부분을 강조를 해요. 네. 그 다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건 뭐냐. 스피리추얼한 거예요. 영적인 거. 특히 이런 것들, 특히 종교회와 종교예술 같은 데는 강하게 나타나지만 그렇죠. 꼭 종교적인 건 아니다 하더라도 어떤 영적 울림이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상당히 높은 단계죠. 그래서 굳이 조금 좀 전에 말씀하신 건 아마 그 세 번째 거예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그 세 번째 단계인데 정말 아는 만큼 보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그림을 보는데 모든 걸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화가들이 그림 그릴 때 당신들 이걸 하려면 훗거 읽고 데리다 읽고 뭐 읽고 그렇게 않습니다.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화가들은 뭐냐, 그거 읽지 않은 사람한테도 어떤 느낌을 전달하는 게 화가들의 일이기 때문에 꼭 그럴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역시 공부를 하고 읽으면 훨씬 더 풍부하게 읽을 수는 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은 어떨까요? 이를테면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는데 그림 처음 보는 작품, 잘 모르는 화가의 작품을 봤을 때 이게 뭐 회화 작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방식의 어떤 설치 예술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낯선 작품을 처음 마주쳤을 때 어떻게 그 처음 뭐라고 할까요? 그 낯선 느낌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니 마찬가지예요. 저도 딱 하게 되면 제가 모든 작가들을 알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유명한 작가들이나 좀 알려진 작가들 같으면 내가 사전 지식도 있고 이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그다음에 그 작업이 연장선상에서 어떤 작업이 그러니까 어떤 작업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알게 되면 그 논리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남들보단 또 뭐 그 작품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더 좋은 처지에 있는 거죠. 근데 많은 경우에 모르는 작가 작품 딱 하면 여러분이나 저랑 큰 차이 없습니다. 저도 당혹스럽거든요. 네. 그때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교하는 거죠. 비슷한 계열의 다른 작품들이나 그렇죠. 여기서 뭐가 새로운가 이런 걸 보면서 억지로 코드를 맞추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근데 하지만 생각하기 전에 일단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냥. 가장, 그게 가장 첫 단계라는 말씀이시죠? 즉각적인 거거든요, 많은 경우에. 그래서 그 느낌에 충실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모른다 해서 이렇게 창피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데 다 똑같아요. 흔히 여러분들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네. 크게 처지가 다르지 않습니다. 세모라미님 질문인데요. 아마 지금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이런 평론하시는 분들께 일반 뭐 독자나 관객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일 것 같습니다. 작품의 과잉 해석도 있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네, 과잉 해석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자체가 예술이에요. 쉽게 말해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이 그림 달랑 보면 뭡니까? 근데 좀 전에 과잉 해석이죠,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발토 베냐민이 역사의 천사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뭐 저 파라대에서 바람이 불 그런 얘기 없어요, 여기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발터 베냐민의 몽땅당 여기다 투여를 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네. 파워클랭이 그림 그릴 때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잉 해석이지만 이 과잉 해석이 그림에 해를 끼쳤나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 해석 때문에 이 그림이 너무나 멀려지고 그렇죠. 이 그림이 더 풍부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론가들이 막 해석하고 이런 것 자체가 작품을 죽이는 게 아니라 작품을 살리는 겁니다. 어떤 작품이 있잖아요. 계속 해석되는 작품들, 시간이 계속 흘러도 새롭게 해석되는 그 작품들, 그걸 우리가 고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럼 죽은 겁니다, 그거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흔히 이제 평론가들이 하는 작업들을 흔히 어떤 사람 보고 기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평론가들 생산자고요. 특히 이제 작품과 평론이 같이 네. 주고받으면서 서로 풍부해지는 거고, 평론은 그 자체가 하나의 창작이에요. 평론 그 자체가 하나 창작이 그 자체가 하나의 문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헬로 선키스트님께서는 나중에 책에서 초현실주의도 다루실 건가요? 초현실주의 그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현실주의는 모더니즘 편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초현실주의가 좀 과소평가가 됐어요. 왜냐하면 모더니즘이 쉽게 말하면 추상 위주였잖아요. 네. 앱스트랙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인 추상, 그래서 몬디리안이나 뭐 칸딘스키나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는 이런 그림들로 갔단 말이죠.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 달랑 있는 거라든지 뭐 몬디리안은 수직 수평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 다음에 칸딘스키 사각형 삼각형 뭐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죠. 즉 앱스트랙션, 즉 추상이 모든 일의 본형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구상은 옛날 예술 회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면 근데 초현실주의 그림들 보면 살바도르 달리 그림을 봐도 그렇고 르네 마그리트 그림을 봐도 그렇고 그렇죠. 여기 보면 네. 항상 알아보신 대상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뭐라 그랬냐면 그건 모던이 아니라 모던 이전이다, 프리모던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이 모더니 시대가 지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구상에 도입하고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옛날과 달리 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영향으로 이 판타지가 강해지고 있어요. 회화에서도. 아.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이는 겁니다. 초현실주의자들이. 그렇네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저 사람들이 모던을 뛰어넘는 그 길이 미리 개척한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초현실주의가 지금 다시 재평가가 되고 있고, 초현실주의자들이 늘, 그 뭐랄까, 노렸던 게 이제 언캐니거든요. 그렇죠. 뭔가 섬뜩함 네네. 느낌들. 네. 이런 게 요즘 디지털 시대에. 그렇죠. 네. 우리가 언캐니 밸리 뭐 이런 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새롭게 미감으로 떠오르는 측면이 좀 있죠. 그래서 오히려, 모더니즘의 시대, 때는 천덕구려 취급을 받던 초현실주의가 포스트 모던 시대는 갑자기 적자가 돼가지고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술이라는 것도 뭐 사조가 되었든 작품이 되었든 작가가 되었든 시대가 지나면서 다시 재평가받을 가능성.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현대화가 그럼 누구 떠오릅니까? 당장 피카소를 떠오르잖아요.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근데 1960년대 이후부터는 갑자기 이제 앤디 호홀이 등장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팝이 쫙 가고 추상이 아니라 구상 회화가 막 등장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딱 보면 이거 누가 했던 작업이지? 피카소가 했던 작품은 아니잖아. 네. 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 듀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0세기 작가, 최고의 작가 그러면 듀샹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평가가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초반까지는 피카소의 작업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만 20세기 초반과 후반을 다 꿰뚫는, 그래서 요즘 작가들이 작업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작업하는 방식이 누구를 닮았느냐? 피카소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누구를 닮았냐면 듀샹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피카소 정말 그림 잘 그리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 그리는데 듀샹은 뭐랄까, 이거 컨셉이거든요. 네. 다 컨셉으로 쳐라. 그냥 변기에다 사인만 하고 작품 만들어버리는 심지어는 거라는.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네. 자기 작품을 그렇죠. 하는 거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즘 작업하고 요즘 작가들에게 원형을 창조한 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듀샹이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평가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미술사는 이만큼 써가지고 붙이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지면 다시 쓰여지는 거예요. 아. 새롭게. 이제 공식 질문을 드릴까 하는데요. 나에게 책이란? 예, 네, 나에게 책이란? 미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좋아하는 게 뭐냐면, 저는 중세 때 태어났어도 그냥 수도원에서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수도원의 도서관에서 책 보고, 네. 그다가 담 넘어가지고, 수녀님들하고 바람도 좀 피고 들어오고 이러면서 네? 잘 살았을 것 같은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개가식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개가식 도서관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책을 딱 읽어요. 그럼 책들 보면, 항상 책들은 다른 책들을 지시하게 돼 있어요. 참고문헌 이래가지고. 네. 읽다 보면, 여기 어디서 나왔지? 그러면 그걸 놔두고, 곧 가요. 그 책을 또 보게 되면 그 책도 또 다른 책을 지시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메뚜기처럼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절로 갔다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되냐면 내가 여기서 이 기호들의 왕국에서, 이 상징들의 왕국에서, 이 알파벳들의 왕국에서 빠져나가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네. 들 것 같거든요. 그때가 정말 기분 좋은 게,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미로 속에서 현명하게 길을 잃는 것. 근데 사실은 제가 개가식 도서관에서 책을 읽을 때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아요. 아, 현명하게 길을 잃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그래서 책은 미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네, 이제 생중계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많죠. 지금 연재하고 지금 정리 못한 게 있는데 감각론이 있거든요. 고대부터 중세, 근대, 현대까지 감각의 이론이 지금 비어 있어요. 저는 미학이라는 게 이제까지 미와 예술론이었잖아요. 근데 점점 요즘은 어떻게 되냐, 미학의 영역이 넓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각 전체로, 왜냐면은 요즘 촉각 디자인, 후각 디자인 이런 것도 굉장하잖아요. 다섯 가지 감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미학의 영역을, 원래 미학이라는 게 감각론이었거든요. 감성론. 그걸 넓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철학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감성론 부분, 감각론 부분을 정리한 게 있는데 그걸 일단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철학 오디세이, 그래가지고 고대, 중세, 근대, 현대까지 철학사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둘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일반 대중들이 읽을 수 있는 미학 오디세이 같은 가벼운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무겁게 참고문헌 다 붙여가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정규적인 버전, 이 두 가지 버전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생중계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예, 요즘 제가 오늘 오다 보니까 그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책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 좀 안타깝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영상 문화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상 문화는 옛날 문자 문화 이전의 영상 문화가 아니라 문자 문화 이후의 영상 문화입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글자를 그리는 그림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 있죠? 디지털 영상. 그 밑에 뭐가 깔려있냐? 프로그램이 깔려있는 겁니다. 프로그램 코드가 깔려있고, 이런 기술적인 코드, 인문학적 코드, 사회학적인 코드, 그거를 이미지로 만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모호인 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미래 문명이란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지를 못 읽는다 할 때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이미지 밑에 깔려있는 프로그램 코드를 못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 영상 시대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만들거나 또 남이 만든 영상을 읽어내기 위해서 것. 반드시 필요한 게 텍스트 능력인데 그게 점점 저하가 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걸 못 읽어내면 뭐가 되는 거냐면,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죠? 매트릭스에 보게 되면 아키텍트가 있습니다. 그 사람 프로그램 코드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못 읽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 매트릭스의 주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이 만든 프로그램을 자신의 세상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요. 여기서 벗어날 건 이제 책을 읽어라. 책 좀 제발 좀 읽어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도서문의 핵심은 책을 사는 데 있는 겁니다. 책을 읽는 것보다는 오히려 사는 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것으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